액션. 안녕하십니까. 파리네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는 여자 유튜브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제품은요. 클리오의 누디즘 워터 그립 쿠션 3호 리넨 컬러입니다. 저는 클리오 제품은 리넨이 참잘 맞습니다. 이 제품의 멘트가 뭔가 좀 이런 톤으로 읽어줘야 될것 같아요. 누디즘. 아무것도 안한 듯. 촘촘하게 가려진. 계산된 누드입니다. 누드, 계산된. 수분의 힘으로 얇고 촉촉하게 밀착되는 누디즘 워터 그립 라인으로 한 겹만으로도 확 살아나는 피부를 느껴보세요. 사실, 누디즘, 뭔가 제 피부에 불안해요. 커버력, 누드, 뭔가 거리가 좀 있어 보이죠? 자, 그럼 바로 제품을 보겠습니다. 케이스도 뭔가 누디즘에 맞게 겉에 뭐가 투명하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케이스는 이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그런 패키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안에 핑크 색깔. 요거를 무슨 색이라고 하죠? 살구! 살구색, 살구색. 그렇습니다. 살구색. 여기 안에 색깔이 있고 겉에 투명한 게좀 있어요. 바로 발라봐야지. 뚜껑을 여니까, 오. 얘도 이렇게 살구색으로. 이렇게 보송한 타입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게 흰색이라 그런가? 보송한 건가? 바로 발라보죠. 열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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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벌 같다, 벌. 약간 징그럽다. 이렇게 생겼네요. 무서울 것까진 없지만, 벌집 피자 같다. 그니까, 그니까, 맞다. 어머, 어머, 어우, 이거 많이 묻어난다. 한번 쓱 찍었는데 이렇게 묻어나는데? 여기 뭐가 근데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이쪽에. 이거 많이 묻네. 어떻게 양조절하지? 이 테이프 떼내고 조절을 해야 되나? 중앙에 찍어 나오는 거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양이. 이게 묽은 게 아니네. 여기다가 양 조절하라는 건가? 오늘 방정 맞아요? 나 오늘 당황해가지고. 이걸로 다 펴발라도 될 듯? 그러게요. 그냥 해볼까요, 한번? 응? 그렇게 양에 찍힌 거에 비해서는 누디즘 맞네. 무슨 뜻일까? 되게 얇다. 진짜 얇다. 아, 전혀 매트하지 않아요. 근데 클리오는 항상 좀 두께감이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에어웨어 파운데이션에 이어서. 와, 이게 이렇게 많이 묻어요. 이걸 다 올려볼까? 많이 찍히는 이유가 진짜 있었나 보다. 진짜 계산된 누든가? 이거 봐, 이거 이 많은 거를 여기 다 발랐는데도 괜찮은데? 안 텁텁하다. 그만큼 커버력은 좀 낮은 거겠죠? 이거 옐로우 베이스인데도 그렇게 옐로우처럼 안 느껴지죠? 그거 계산한 거면 진짜 클리오 똑똑. 그러게요. 일부러 많이 묻어나게 한 거면. 이게 빛을 받았을 때광 나는 게 장난이 아니네. 여러분 지금 이 화면이 실제보다 밝은 정도는 아니거든요? 약간 밝은 정도? 지금 제가 거울에서 보기보다는. 근데 광을, 조명을 더 많이 받아 보인다. 여기 빛 반사가 심하죠? 꿀광 좋아하시는 분들. 진주알 비비 색상처럼 그렇게 회색 느낌은 아닌데. 또 살짝 하니까, 이렇게. 리넨에 비해서 색깔은 굉장히 밝은 편이에요. 클리오, 원래 리넨에 비해서는. 이게 퍼프에 묻어나는 거에 비해서 얼굴에 올렸을 때, 이거 쿠션 양 조절 잘 못하시는,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화물차 너도 한번 써볼래? 이봐, 이마에 올라가면 두께감 알수 있거든요? 엄청 많은 양을 발랐는데, 지금, 요렇게. 요거는 이제 좀 눌러서 펼쳐줘야겠다. 아, 그러게, 맞아. 제형이 좀 꾸덕한데, 투명하게 발리네요. 근데 원래 여러분, 제가 투명하게 올라가는 제품이 얼굴에 처음에 굉장히 떠보여요. 그게 왜냐면, 제 피부 톤이 하얀 느낌이 안 나고, 우리 엄마는 진짜 하얗거든요? 근데 저는 좀 누래요. 애가 점점 누래져. 아빠 피부같이 돼요. 저 점점 더. 그래서, 제거 방송 아프리카 항상 오래도록 보시는 분들은 아는데 제가 방송 다 끝나고 게임 막 방송하고 한참 지나서 새벽 1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떠보였던 그런 하얘던 제품들이 얼굴에 쫙 녹아들면서 제 얼굴 원래 노란기가 잘 섞이면서 되게 자연스러워져요. 모닝광이랑 비교해서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에요. 광나는 얇은 제품들의 느낌? 부들 단지파데랑은 달라요. 비슷한 제품을 찾자면 모닝광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모닝광은 양을 많이 했을 때또 쩍쩍하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그런 느낌은 없네요. 진짜 계산했나? 맘모스모스님
공감합니다. 누런 사람은 화장이 먹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떠 보이잖아요. 요거는 1시간, 2시간 좀 지나봐야 합니다. 아, 끈적이진 않네요. 맞아요. 정말 끈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퍼프에 묻어나는 양이 진짜 많은데, 얘는 그냥 그대로 다 올려야 어느 정도의 커버력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반복해서 올리고 있는데, 커버력은 아까보다 올라간 것 같지 않나요? 처음에 못 모르고 그냥 발랐을 때는, 양이 많은데 어째 커버력이 저런데 싶었는데, 올라간 만큼 커버는 조금씩 되는, 적당한 커버력을 원하시면서 광나는 물광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우더로 좀 기름기를 잡아주고 싶습니다. 목은요, 얼굴에 이렇게 있으면 조명이 이렇게 위에서 때리고 있기 때문에 밑에가 특히 더 어둡거든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걷어서 제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색깔은? 여러 겹 올리면 이거는 잘 쌓이네요. 원래 촉촉한 것들이 여러 겹 올리면 잘안 쌓이거든요? 근데 이거 잘 쌓이네? 쌓인다고 흥분하면 안 된다. 왜냐면 무너질 때안 예쁘기 때문이다. 이제 다크서클 살짝 올려볼게요. 다크는 안 가려질 것 같긴 해요. 약간 비치죠? 얇다 보니까. 쿠션 바른 게딱 티가 나는 제품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요런 제품은 한 두세 시간 지나 봐야 돼요. 그러면 얼굴에 되게 자연스럽게 붙더라고요. 그냥 웬만한 다크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에스트로더 파데는 좀 건조하기 때문에 기초를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거나 촉촉한 제품 섞어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퍼프 설명이요. 퍼프는 저는 처음에 너무 맨질하게 느꼈는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보송한 제품이라는 게 여기서 느껴지네요. 아무래도 많이 촉촉하고 끈적할 수도 있는 제형인데 얘는 제품 자체에 끈적이는 느낌이 없거든요. 고고하고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액체가 느낌이 많이 나는 제품은 보송한 퍼프랑 궁합이 정말 잘 맞고, 반대로 좀 커버력을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표현을 모르겠는데, 나쁜 식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텁텁한 느낌이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 쿠션 같은 경우에는 보송한 것보다는 퍼프의 촉촉한 느낌, 맥 느낌이 있는 거랑 조금 더 궁합이 잘 맞는데, 요거는 보송한 그런 느낌이 이런 촉촉한 제형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광이 정말 많이 나네요. 겹겹이 잘 올라가서 신기하다. 그러게요. 그 부분은 참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커버력은 많이 올렸으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가기는 했는데, 얇게 바르면은 두껍지 않게 메이크업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쿠션입니다. 요것도 되게 새로운 제형이죠. 조금 처음에 당황스러운 면이 있다면, 요 생긴 게 실이 막 이렇게 엉겨있는 요거리에 걸러져서 나와서, 우리가 왜 미샤 텐션 팩트가 망에 짜져 나오잖아요. 그거를 좀 다른 원리로 벌집처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촘촘히 실이 막다 보여요. 여기에 이 쿠션이 더한번더 얇게 걸러져서 짜져 나오도록 만든 원리인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박수는 드리지만, 황공포증 있으신 분들한테는 억할 수도 있는? 근데 이 아이디어 때문인지 제품은 잘 짜져 나오고 얼굴이 잘 올라가는 것 같네요. 제가 그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형광등, 파란색이 많이 가미되어 있는 그런 형광등 밑에서 제 얼굴을 딱 봤을 때, 파우더 처리를 많이 하면 피부 여기 밑에 수분 없어갖고 닭살처럼 토토토토 올라와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거 되게 싫은데, 이렇게 광을 내고 있으면 그게 좀 드라이어나? 쿠션 특유의 끈적임은 없는데, 요게 얇다 보니까 모공엔 좀 약하다. 아무래도 이런 얇은 거는 모공에 강하긴 힘들거든요. 지금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이게 코가 모공이 매끈하게 확 메꿔지는 그런 것까지는 당연히 안 되겠죠? 요거는 모공 프라이머 써주면 해결됩니다. 멀리서 보면은 되게 쿠션했다 하는 붕 뜨는 느낌이 좀 덜해지죠. 그래서 나는 얼굴을 내 피부 톤을 바꾸고 싶을 정도로 화사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쿠션 색깔 올리고 나면은 너무 막티 많이 나는 거 아니야 싶고 내가 너무 과했나 싶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내 피부하고 어느 정도 스며들면서 적절하게 화사한 톤까지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워도 그 과정을 좀좀 참아내면은 자신만의 피부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촉촉해서 손자국 확날수 있는 그런 제형이에요. 당연히 광이 나면서 손자국까지 안 바라는 거는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 붙는 거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형은 피해 주셔야겠지만 나는 촉촉해 보이고 뭔가 이런 느낌이 되게 청순한 느낌이 나잖아요. 이런 거 정말 원한다 싶으신 분들한테는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지 않나 싶습니다. 클리오의 누디즘 워터그립 쿠션. 제가 생각하는 클리오의 강력한 커버력. 그 다음에 좀 두께감이 있는 그런 쿠션, 파운데이션. 그거를 에어웨어 파운데이션을 만나면서 깼는데, 쿠션에도 그런 종류가 있다는 거 이번에 또 깼습니다. 특별히 이 제품에서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케이스예요. 저는 이런 거 그냥 좋아요. 깔끔하고. 막 광, 빡! 나고 이런 거보다 깔끔하면서 좀 세련돼 보이면서 파우치에 넣었을 때 뭔가 다른 제품의 디자인들과 방해되지 않는 조합이라고 할까요? 예, 질문 하나 받을게요. 핑크 베이스인가요? 하시는데, 핑크 베이스가 아닌 리넨 컬러인데도 핑크 베이스처럼 화사한 느낌이 나네요. 혹시 얘가 핑크 베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색상은 리넨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디즘이라고 해서 또 커버력이 너무 없으면 어떡하지 하고 브랜드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시작해야 하나 싶은데 요게 겹겹이 되게 잘 올라가고 촉촉하기 때문에 끈적임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계산이 됐는지 그건 진짜 계산이 됐다고 써있는데 알순 없지만 겹겹이 잘 쌓이는 그런 촉촉한 파운데이션이네요. 쿠션이네요. 딱히 퍼프 같은 거 바꾸고 바르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내장된 쿠션 퍼프로 발라도 저는 되게 만족스럽게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공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은 프라이머로 잘 메꿔주시고 이 제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하면 됐겠죠? 오늘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는 여자 파리녀 유튜브가 들고 온 제품 클리오의 누디즘 워터 그립 쿠션 3호 리넨 컬러였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제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까뜨.